안녕하세요. 오늘 농구와 보이그라스님 만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 화사하잖아요. 너무나 멋스럽게. 오, 이 버튼에도 기본 티셔츠 정말 많이 사잖아요. 자수 레터링이거든요. 저 이런 기본 티 하나 있으면 너무 SNS에 와이드 팬츠로 멋쟁이가 될 수 있는 템. 초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조이그라스네 엘리샤 숄더백. 참 세련되게 포인트로 잘 넣어주더라고. 예쁘죠? 요즘 멋쟁이.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뒤에까지 다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릅 살짝 위에까지 단추가 떨어집니다. 이게 시에라 숄더백이요. 이렇게 크로스로 매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지금 저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옷이 탁 살잖아요. 얼굴이 조그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골드 장식. 내가 너의 몸매를 잡아주겠다는 타는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요. 무드를 바꿉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너무 인기 많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입잖아요. 이런... 통통 튀게. 와, 너무 예쁘다. 가방까지 완벽하다. 너무... 와, 나 지금 영상 보는데 와... 너무 멋쟁이다. 린넨으로 통기성 있게. 여기 조언이 있어요. 너무 예쁘다. 세상 멋쟁이 여기다 있네. 말하면 알지. 아주 얇게 되어 있는데 자석 처리 한 번 더 되어 있고요. 이 악어 무늬로 찍혀 있기 때문에 아우 너무 예뻐. 만약에 배판을 쫙 깔아놓은 듯한. 어깨 라인이 사네? 딜럼 미니백인가요? 작지만 강합니다. 핀턱 원피스인데 벌룬 입으면 이렇게 걷어요. 여 밑에까지 내려오는 슬림을 따로 드려요. 이 모와 린넨을 이렇게 잘 혼방한 곳은 없거든요. 고급스러운 마무리 겹쳐져가지고 주름 다 들어간 거 보이세요? 하나하나 크링클 속아주게요. 가벼워요. 요런 백 하나쯤은 다 갖고 있는데 미니백이라고 하면은 명품에만 있을 것 같고 어떤 핑크냐면 유치한 분홍색은 싫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미니백 하나만으로도 데일리 데이트룩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좀 과감없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요즘 코시국에 적절한 룩 아닐까. 없죠. 어떻게 이렇게 탄탄하지? 이 자수? 자수. 이게 이거죠. 그야말로 청담동무 아닌가. 난 많이 봤어. 이렇게 입기만 했는데도 얼굴이 확 살지 않아요? 아무거나 입어도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유니크함까지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옷인데 이런 디테일을 다 살린다고요? 네, 이렇게 맞아요. 예쁜 단추, 제가 이미 갖고 있는 이 민트. 이제 진짜 봄이구나. 다 준비를 하고 있구나. 완연한 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